수확을 앞둔 포도가 하룻밤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훔쳐간 양이 무려 2톤이나 되는데 5년을 공들인 귀농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. 보도에 신미 기자입니다. 포도 주산지인 옥천의 한 포도농가.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포도밭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지난 16일 새벽 도둑이 들어 2,400제곱미터 포도밭에서 수확을 앞둔 포도 2톤, 1,400만 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.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수입 포도종으로 송이가 좋은 것만 골랐다가는 바람에 계약했던 출하도 중단됐습니다. 피해자는 5년 전 포도 농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귀농인 부부. 어렵게 농사를 익혀 포도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집니다. 돈이 이렇게 1,2천만 원이나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벌음되는데 이건 다시 벌 수도 없고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 자식같이 키웠는데.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옆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안희성 씨는 이보다 열흘 앞서 포도 60kg을 도둑맞았습니다. 한 송아리당 한 3번, 4번은 손이가 내 손이 그런 거 이적지 키워놓는 걸 이렇게 하니까 참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. 경찰은 두 번째 피해가 접수되고 나서야 전담팀을 꾸리는 등 농산물 전문 털이범 추적에 나섰지만 마을길 CCTV에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